하늘 와, 비는 띠였군요. 10년간 돌탑을 쌓다 보니까 이제 등산객들에게 소원 명소가 됐다고 해요. 아니, 아버님 어떤 소원 비셨어요? 아, 합천에 천불 천탑을 찾는 모든 분들의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네. 그게 리본을 하나 달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여기 와봤는데 네. 진짜 자연 그대로 그 자연 속에서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다 하는 게 진짜 신비하고 감격스럽네. 아, 전 국민이 와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 좋은 건 나누고 싶어하는 이 훈훈한 마음. 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실제로 보면 더욱 더 웅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여기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고 우와. 있습니다. 우와. 어, 저희가 올라가도 되나요? 네, 오늘 오시면 됩니다. 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네 가보시죠. 그림 같아요. 오, 어떤 기도 좀 올리셨어요? 저는 아들이 고3인데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 어머님들 마음. 아, 기원하겠습니다. 이름 적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고. 아유, 좋아요. 우리 미스터리 추적단 잘되게 해주세요. 특히요. 꼭 성승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만으로도 벌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찬 씨. 네. 제가 또 신기한 것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 신기한 게 아직도 또 나왔어요? 네, 우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강아지들인데? 강아지들이요? 예. 여는 허구리. 네. 예. 허구리. 허구리, 허구리. 귀엽긴 한데. 아니, 강아지들이 신기하다고요? 예, 한번 기대하세요. 응? 뭐죠? 예상이 안 되는데요? 허구리 앉아. 자, 이런 말은 잘 듣습니다. 스님, 근데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걸로는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스님 보죠. 네. 별로 하나도 안 신기한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그 합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강아지가요? 에?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합장을 해요? 선생님 가 묻지 않아. 아, 스님.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스님.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스님. 합장이요? 네. 자, 합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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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무 귀여워. 합장, 합장. 아, 이 합장이에요. 합장. 오! 허구리까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 이게, 아니, 스님 이게 말이 돼요, 스님? 아니 정말 둘 다 합장을 했습니다. 우와. 아니 강아지들까지 영험한데요? 아, 눈빛이 아주 그냥 신실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절도예요? 네. 자, 허구리 자. 아이고. 우와. 귀여워. 아, 절까지.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허블이 절 받으세요. 맞잘. 허블이 절. 오늘 미스터리 추적단 맞네요. 합장하는 거예요? 그 허블이가 한 살 좀 지났어부터 했죠. 어, 그래요? 네. 우리 이렇게 돈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여기서 이거 살라 하면은 네. 합장도 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몇 번 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여기 영험한 기운이 흐르다 보니까 그 합장도 하고 절도 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애들도 기운을 받았네요. 아니 허불아, 어떤 소원 빌었어? 어? 아,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행복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하여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때까지 탑을 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시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지.